네, 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이 어제 2030 그린 비전 그리고 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수소와 배터리 분야에 10조 원을 투자해서 오는 2030년까지 매출 5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롯데케미칼의 3대 신성장 사업, 수소 에너지와 배터리 소재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인데요. 이 수소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120만 톤의 청정수를 생산해서 국내 수소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또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는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연간 매출액 5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리사이클,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에서는 이 소재 사업 규모를 100만 톤 이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사업은 확대하는 반면에 기존의 본업이었던 기초 석유화학의 매출 비중은 60에서 4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학 기업들도 신성장 동력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내용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와 타깃 등 미국 유통업체들이 어닝쇼크와 함께 급락하면서 국내 소매 유통 관련주들도 어제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소매 유통 관련주들은 평균 1.52%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이마트가 어제 3% 넘게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했고 유독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 다른 기업들은 일제히 1분기 실적을 기록한 반면에 이마트가 유일하게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또 시장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수익성 둔화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의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펀더멘털이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 나오면서 목표주가 줄 하향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앞으로의 실적과 주가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등하던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가격이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니켈 가격은 21% 하락을 했고 코발트 가격도 8% 넘게 밀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발트의 경우에는 최근에 컴퓨터나 IT 제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 과잉이 6월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니켈과 코발트, 망간을 쓰는 이른바 이 3원계 배터리에 집중하는 국내 기업들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리튬 가격은 전년 대비 270% 높은 수준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소재주들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반면에 셀 업체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DRAM 시장 점유율이 주요 3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1분기 DRAM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2.4포인트 하락했고 매출은 11.8%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DRAM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3개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앞서 IT 제품 수요 감소로 이 DRAM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있었고 특히 SK하이닉스는 삼성 대비 반도체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타격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SK하이닉스 올해 연간으로는 서버와 DDR5 교체 수요로 매출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밝혔습니다. 또 실적과 주가에 미칠 영향이 있을지 관련 소식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뷰 김도원이었습니다.